안녕하세요. 저는 풀무원 기술원 아이쿡팀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풀무원의 두부 제품을 이용해서 전골 요리를 만들 건데요. 전골은 뭐 육류나 해산물이나 가진 야채와 버섯을 넣어서 육수를 넣어 끓여서 만드는 요리인데 오늘은 주재료인 두부를 넣어서 두부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재료인 두부는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잠시 물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빠지는 동안 전골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골에는 배추와 청경채, 표고버섯, 망가닥버섯, 양파, 대파, 애호박, 청고추, 홍고추가 고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재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해서 잘라줍니다. 청경채는 4분의 1 쪽으로 잘라줍니다. 양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애호박은 0.5cm의 두께로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0.5cm 크기로 썰어줍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모양을 좀 내보겠습니다. 대파도 다른 재료와 비슷한 사이즈로 어수 썰어줍니다. 가니쉬로 사용할 청고추, 홍고추도 어수 썰어줍니다. 끝은 그대로 담아주고요. 전골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들 건데요. 기본적인 야채를 넣을 건데 대파와 무, 양파, 건표고버섯, 마늘, 그리고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다시마는 기본적으로 찬물에서 30분 정도 우려낸 후에 육수를 내는 게 좋고요. 끓는 약불에서 우려야 끈적임이나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골에 들어간 두부를 손질하겠습니다. 물기가 빠진 두부를 팬에서 살짝 구워주겠습니다. 오일이에요. 대두유. 쿠킹오일.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 두부 안에 속을 채울 건데요. 두부 안에 두부 고기 완자를 만들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꽉 짠 두부고요. 거기에 동량의 다진 소고기와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다진 양파를 넣고 간장 한 스푼과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감자 전분을 반 스푼 정도 넣어서 결착력을 더해줍니다. 이 단단한 두부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두부를 전골에 들어가는 두부를 오래 끓이게 되면 겉에가 으깨질 수 있어서
한번 겉에를 한번 코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두부 자체에 수분이 많아서 쉽게 오래 끓이다 보면 으깨질 수 있거든요. 이제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를 건져냅니다. 보시면은 모든 면만 구워진 게 아니고 한쪽 면은 남겨뒀거든요. 이쪽에 이제 속에다가 완자를 채워서 같이 끓일 겁니다. 잘 구워진 두부에 칼집을 넣습니다. 다 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안쪽만 들어가게끔 잘라줍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사이즈로 완자를 만들어줍니다. 해서 벌어진 두부 사이로 완자를 채워줍니다.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두부의 식감과 맛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식물성으로 원하면은 뭐 다진 버섯과 야채들로 완자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전골은 보통 3인분 정도 되거든요. 2, 3인분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부는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 아까 우러난 육수에 밑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 이 국간장 3스푼이고요. 여기 새우젓을 1스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소금, 멸치 액이거든요. 또 3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맛술을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해서 한번 끓여내고 걸르면은 육수는 완성이 됐습니다. 준비한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전골 냄비에 담아서 육수를 부어 끓이면 요리는 완성입니다. 바닥에 배추를 깔아주시고요. 단단한 야채는 밑에 좀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전골은 일단 좀 보기 좋게 색상에 맞춰서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파도 담아주시고 해서 만들어진 육수를 부어서 900ml 정도 넣거든요. 이 전골은 건더기가 많고 육수가 적은 게 좀 특징이고요. 육수와 함께 끓이면서 야채를 좀 같이 건져 먹는 타입입니다. 해서 야채가 익는 약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요리는 완성됩니다.